네, 빨리 질문하세요. 아, 권장님. 네. 권장님 대출을 주세요. 저 로이더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? 네, 안 믿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왜요? 내추럴로 살아야 되지. 아, 씨, 왜 이래 또. 뭐, 아니 선수 준비하세요? 아니요, 그건 아닌데. 네, 근데 왜요? 일단은 그런 그 남자로서의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거를 선택하고 싶으신 마음까지 있으신 거예요? 아니,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.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다뇨.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지금 잘 퍼져 있는데.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. 아니 그냥 중량이 안 늘어가지고. 중량이 안 느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? 네 힘들어요. 왜요 왜요? 아니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세요?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. 네. 아 늘려고 싶다 안 늘리니까 마음같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그거를 늘어서 이거 뭐 할 건데요? 아니 진짜. 아니 중량이 늘어야. 네. 되잖아요. 본인의 그 인생에 있어서 단지 그 네. 중량과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?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툭 까먹고 얘기해서 맞잖아.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망쳐서까지 그 중량과 그 그런 어떤 그런 걸 늘리고 싶은 거예요? 늘리고 싶죠. 아 그렇게 해서까지?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본인 인생에서 그 중량이라는 것이? 중요하진 않는데. 중요하진 않은데 로이드를 꽂고 싶다고요? 아니. 아니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.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예, 네, 말에 모순이 있잖아. 그냥 재미로 꽂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인식을 하셔야죠. 정말 난 미쳤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.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선수할 것도 아니라면서요. 근데 왜 꽂냐는 거죠. 남들이 그거 꽂는다고 그거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.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왜냐면 지금 꽂기 전이니까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멘탈이 약한 거야.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고.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권영님은 그러면은 지금 만족하세요? 만족은 안 하죠. 만족은 안 하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취미로 운동하는 거잖아요. 취미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그냥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건강을 망치는 그런 것까지 손을 댈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. 단지 취미인데 저의 운동에 대한 관점은 이래요. 되게 우리 몸 만드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뭐 몸 안 좋은 사람들은 되게 몸 나태한 사람을 일반화 시켜버리고 그냥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. 막 노력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고.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니에요. 그냥 보디빌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냥 똑같은 취미활동 중에 하나예요. 나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취미활동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왜 지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제 말은. 저에 대한 답변을 좀 네. 주세요. 제가 말을 하면. 네.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. 아 예 많아요. 많은데 제 구독자세요? 제 구독자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. 근데 하면 누구나 버티는 생각인 것 같아요. 버티는 생각이라고요? 한 번쯤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 본인같이 깊이 고민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잘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. 왜냐면은 그거 못 보셨어요? 정자가 없어져. 나중에 애기 낳기 싫으세요? 낳아야죠. 그럼 하지 마시라고요. 저 부탁 좀 드릴게요. 진짜 좀 즐겁게 합시다. 운동 좀. 아니 진짜로 어차피 운동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즐겁게 합시다 진짜로 운동 좀.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. 네 감사합니다. 운동 즐겁게 합시다 진짜로. 부탁드릴게요. 네.